안녕하세요. 산무인님 목소리에 항상 꿀잠을 자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겪은 일을 제보할까 합니다. 벌써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 2월에 입대를 해서 강원도 화천에 있는 모 부대로 전입을 갔습니다. 저는 취사 주특기로 와서 전입을 오자마자 바로 투입이 됐죠. 근무는 새벽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는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 준비하고 배식까지 끝나니까 시간이 아침 8시가 되었습니다. 40분 정도가 지나면 근무자들이 와서 밥을 먹기 때문에 오면 깨우겠지 하고 취사병 휴게실에 들어가서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때는 후임이 없어서 세 명이 매일같이 밥을 하며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선임은 제가 밥을 다 하고 들어가면 누우라고 자리까지 만들어주는 착한 사람이었죠. 전 눕자마자 바로 잠에 들었고 20분쯤을 잠을 잤습니다. 이제 담배 한 대 피우고 근무자들 밥을 줘야겠다 하고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가위 눌림이라는 걸 모르고 그대로 눈을 감은 채 눈알만 굴리고 있었죠. 몸을 일으키려고 계속 힘을 주고 있는데 누군가가 머리 위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런 저음의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옆 중대의 근무자들이 휴게실로 들어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 줄만 알았죠. 저는 선임들을 깰까봐 얼른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머리 위쪽에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죠. 몸을 움직이려 바둥거리다가 순간 눈이 확 떠지면서 몸을 일으키게 됐는데 순간 저는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리에는 검은색의 갓을 쓰고 마치 분칠을 한 것 마냥 새하얀 얼굴에 새파란 입술을 한 사람이 보이더군요. 얼굴은 보통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상하체의 구분 없이 꼭 까만 크레파스로 칠한 것 마냥 온통 검은색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쪽에서 절 계속 내려다보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선임을 깨우려고 했는데 몸이 또다시 움직이질 않더군요.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조차도 나오지가 않았죠.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누군가 취사장을 지나 휴게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번처 근무자들이 밥을 달라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 고개를 돌려보니 저에게 일어나라고 했던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전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고 나가서 밥을 떠주는데 정말 온몸에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근무자들 밥을 떠주고 휴게실에서 담배 한 대 피우며 덜덜 떨고 있는데 선임이 일어나서 어디 아프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양말만 신고 나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말이죠. 며칠 후 맞선님에게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스트레스가 심하고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형처도 분명히 봤고요.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계속 일어나라고 하던 그 검은 옷차림이 그것을 말이죠. 그것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때 눌렸던 가위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었던 아주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